브런치라 합니다. 브런 여인부 이을란 이를치 하여 여인들끼리 조반을 함께하며 침묵을 도모하는 것이지요. 브런치를 누가 모릅니까? 호조선 사람도 아니고. 전현이? 전현이? 뭐야 왜 이렇게 살벌해? 머루지와 각종 과일 그리고 청양과 계피 등을 넣어 끓여낸 음청이 옵니다. 아침부터 술을? 술의 기운은 날아가고 젊음을 유지시키는 성분만을 남겼습니다. 어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꼬? 어떤 영감이랄까요? 창작이랄까요? 재료를 보면 저절로 막 떠오른답니다. 서구에 대한 경계가 심할 때니까 프렌치라고는 말 못하지.